누가 팀의 에이스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는 뭔지. 예. 아마 모두가 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제 옆에 앉아있는 우리 수인이 형이 저희 팀의 당연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팀의 주 득점원이기도 하고요. 정말 중심도 잘 잡아주고 뭐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다. 우리 형. 네.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정말 고맙습니다. 저는 저희 팀 이제 상윤이 형이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일단 이제 딱 플레이를 농구도 되게 많은 지지를 가지고 있고 농구할 때도 가운데서 이제 가드들과 센터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같고 하여간 농구를 팀을 되게 잘 운영해줘서 우리 팀의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. 이 뭐 앞에서 다 얘기했는데 이 팀이 뭐 이렇게 뛰는 선수 말고 또 에이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수뿐만 아니라 조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. 아 진짜 이렇게 경기 중간 중간에요. 네? 이 좋은 짓입니다. 이게 되게 뜻깊은 짓이고요. 네, 그래서 정말 이게 선수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를 위해서 스트레칭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 중간에 선수만큼 뛰어다녀요. 이 선수 저 선수 다 찾아다니면서 기분 물어보고 그것도 되게 저희 뭐 진짜 힘들 때도 되게 이온 음료 느낌으로 이렇게 또 갈증도 해소해 주시고요. 되게 많이 그렇게 또 훈훈하게 넘어가겠습니다. 예, 앞전에 뭐 우리 선우 군이 얘기했던 대로 그 문진 선수가 수인 씨가 사실 연예 리그에서 득점 왕도 많이 차지했었었고 득점을 제일 많이 해서 아마 그 팀 내 에이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다들 공통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랑 같은 동갑내기 친구인 우리 이상현 씨를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팀 내에서 가장 정신적인 지주고 또 팀 내에서 플레이로 놓고 봤을 때 가장 기복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상윤 씨가 팀을 잘 이렇게 지휘를 해주면 팀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윤 씨의 또 플레이도 화려합니다.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일단 우리 팀에는 일단 먼저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점이 가장 만족스럽고요. 굳이 에이스를 한 명 뽑자면 저는 강경준 씨를 좀 뽑겠습니다. 실력은 저희 10명 다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. 실력은 비슷한데 우리 강경준 씨와 같이 코트에 서서 같은 팀이 돼서 연습을 하면 굉장히 따뜻합니다. 네, 제 손도 뜨거워지고 마음도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의 에이스가 강경준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뭐 실력으로 하면 여기 있는 10명이 아마 다 동의할 텐데 문수인 씨가 압도적으로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굳이 이제 우리 실력이 아닌 에이스를 꼽자면 저는 차은우 씨가 아닐까. 뭐 얼굴도 에이스고 또 실제로 속도도 제일 빨라요. 놀랐어요. 사실 처음 보고 운동을 이렇게 잘할지 몰랐는데 운동도 좋고 모든 면에서 사실 저희 이 프로그램 저희 핸섬 타이거즈라는 팀에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문수인 한 표, 측은호 한 표, 강경준 한 표, 이상현 두 표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줄리엔과